Can you guys hear me? Can you guys hear me? Because I don't know whether I set it up right. I think my mic is having some problems this one. Yeah, I really think I should buy like a new mic soon. Cause like, I think my mic is in this last bag. Sorry, I'm just setting up the game for now. I need brain fluid, Zach. I lost some brain juice.
안녕 안녕. 이번에도 따끈따끈한 책 대령이요. 그거 알아요? 예술은 술과 떼놓을 수 없는 거. 셀마, 내 덕분에 남부지부장 자리를 지켰으니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 나라, 그런 거래였지. 이번에는 무엇을 원하나? 너희 애들로 이 목록에 적은 것들을 처리해줘. 곧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하나같이 미친 의리들 뿐이군. 뭐, 그래도 이런 일이라면 이과가 제격이지 않겠어? 맞아. 그렇지? 난 언제나 셀마를 배려하고 있다고. 환아협회가 도시 질병으로 지정한 도서관도 목록에 있군. 도서관은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건이거든. 롤랑? 네 말대로면 앞으로 조직과 날개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네? 여기서 겪은 일 중 세 번째로 놀랐던 일이야.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롤랑이라고 불렀잖아.
네 이름이 롤랑이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너에 대한 신뢰도가 올랐고 우호관계를 위해 보다 친밀하게 불러봤어. 문제라도? 에헤, 재미없네. 그래도 친밀하게 부른다라. 할머니는 예전에 사라졌다면서? 아, 신기하네. 하하, 나 같은 것도 결혼했다는 게 신기한 건 아니지? 이야기해줘. 참고로 무겁기만 하고 시시한 이야기야. 누군가의 새로운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는 제대로 안 해주면서 내 이야기는 지긋지긋해서 도저히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쳇바퀴같이 반복했던 지루한 1만 년의 이야기야. 같은 책을 100만 년 동안 본다면 지루한 책을 다섯 번만 읽어도 뭐, 난 미친 듯이 일만 했어. 자란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어찌나 기가 세던지. 그 녀석 눈에 좀 띄어보려고. 아, 됐어, 계속해. 그래도 일이 일인지라 말을 붙일 기회가 많았거든. 참고로 내 아내는 꽤 높은 등급의 해결사였어. 아무튼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 간단하게 말했지만 정말 마음고생 심했다고. 서로 악착같이 벌어둔 돈은 있으니 조금 진부한 표현이지만 서로의 고민이라곤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와서 여기서부터 슬슬 느낌이 올 거야. 별로 큰일도 아니었고 아내는 파전을 정말 좋아했어. 내가 파견된 곳은 파전이 유명했는데 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금들여 유사. 그런데 와보니 내가 살던 구역에 큰 사고가 발생했더라. 난 한동안 펑펑 울며 세상과 도시를 저주했지. 왜 내가 기껏 발버둥쳐서 얻은 행복은. 자, 이야기 끝. 이런 일은 도시 견딜 수 있느냐. 넌 견딜 수 있었고? 내 나름대로 매듭 지으려는 중이지. 두 번째로 놀랐던 일은 뭐야? 어? 아, 여기 일이 생각보다 잘 맞았다는 거? 어련하실까?
선생님, 차는 늘 드시던 대로 준비했습니다.
sorry if I stole your pocket. Thank you.
through the clutch. 저 할아범은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하구만. Thank you.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배고파요? 나가고 싶어요? 잘리고 싶어요? 뼈가 녹아요? 살이 터져요? 죽지는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어떨 것 같아? 흐름을 보아하니 손가락 중 하나하고는 무조건 부딪힐 것 같아. 지금까지 언급된 게 벌써 엄지, 검지인데 솔직히 어떤 손가락이든 간에 골치 아플 거야. 기대되는걸? 예, 현장에서 피투하며 구르는 건 저니까요. 새삼스럽지만 고마움은 느끼고 있어. 네네, 더 열심히 힘내보도록 합시다. 엘사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다들 수고했어. 이곳은 참 고즈넉해서 좋아.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앞으로 엘사 둥지를 탐내는 놈들이 더 많이 오겠군.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판이라는 친구는 결국 책이 되었군.
어이, 책 가져왔어. 오늘은 술 냄새가 안 나는데? 자연과학 층인가?
다섯 번째 층이 열렸구만. 지정 사선은 티페리트. 이름들이 죄다 왜 이래? 이보시오, 티페리트 여기 있습니까? I just want to see different kind of bunch rolling in. 시끄러워! 바로 앞에 있는데 어딜 보고 소리치는 거야? 뭐야, 완전 꼬맹인데? 이래봬도 예전보다 꽤 자랐거든? 아, 로보토민 시절보다? 아니, 처음 죽을 때 말이야. 그때는 정말 꼬맹이었는데 여기서는 나이를 좀 먹은 몸으로 깼나 봐. 도서관의 힘인지 엔젤라의 배려인지는 몰라도 사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겠지. 게다가 살아온 시간으로 치면 이 모습보다 몇 년은 더 먹어야겠지만. 그건 그렇고 초면에 주먹질은 너무한데.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구만. 네가 어리버리하니까 그렇지. 이름은? 롤랑. 밑바닥 해결사 일을 하다가 엔젤라를 도와주고 있어. 보아하니 상층 애들은 다 만났겠네. 상층? 상층부는 이곳 아닌가? 이번에는 하층이겠구나. 무슨 뜻인지 알잖아. 대충 알아먹어. 아이고 까칠해라. 난 티페리트야. 자연과학층을 담당하고 있지. 과학이면 머리 좀 굴려야 할 텐데. 요요 버르장 머리하고는 두 번 당하진 않지. There he is, guys. There it is. She did the thing. Goch-mop기는 해도 내가 알던 사람보다는 느리다고. 무시하지 말아줄래? 나도 일이 일이라. 아마 살아온 날수로 치면 너보다 나이도 많을 거야. 나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말고 행동이 성숙해야지. 응? 엔젤라 상태는 어때? 늘 궁금증이 많지. 어떨 땐 정말 아이 같다니까? 그럴 수 있지. 엔젤라가 살아온 건 땅 밑뿐이니까. 맞아. 밖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했어. 넌 다른 사서처럼 엔젤라에게 딱히 악감정이 있거나 하진 않나 보네. 대충 사정은 아니까. 누구보다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몇몇 과거 일들을 봤어. 그리고 네가 날 깨우기 전까지의 일들도. 그래서 엔젤라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앞으로 깨어날 사서들도 대략 상황은 이해하고 있을 거야. 상층, 아니 하층 애들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엔젤라의 선택에 대해 찬성.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찬성할지 말지 갈리겠지. 적어도 당분간은 도와주려고 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들 목적은 같거든. 도서관을 완성하는 것? 그래. 빛은 7일간 비춰야 의미가 있으니까. 야, 이렇게 우호적인 사사를 만나서 좋네. 자, 그럼 다음에 올 때는 동화책이라도 덤으로 들고 올게. 오케이, 워터 브레이크.
Yeah, I always make chat not working, it's so weird. But yeah, I'm gonna continue now. Let's go.
오늘 공연은 영 시원치 않네.
뭐야? 엔젤라 어떻게 된 거야? 그 피는... 넌 피를 흘릴 수 없는 몸이었잖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을 거야.
creature's name it be.그 필립이라는 애송이 녀석 대체 뭐야?
Thank you.
Let's go. Vertical spike. Yeah.
And I already forgot how to deal with this thing. We'll be right back.
이것도 아니고.
experimental more playing or not. Is it playing? Is that better? Thank you.
Thank you.
특이점 고장인지 뭔지는 몰라도 나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수 있다는 건 알았어. 이로써 엘사, 백야의 흑주, 뒤틀림, 그리고 도서관, 이 네 가지 요인들이 하나로 묶였다. 설마했어. 도서관이 백야 흑주의 열쇠 중 하나일 줄이야. 특정할 수 없던 도서관의 위치 또한 드디어 관측을 완료했지. 도서관의 위험성이 올라갈수록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건가? 안개로 자욱한 엘사 둥지 속, 신기루같이 일렁이는 도서관. 모두가 다가가려 했지만 어느새 길을 잃었지. 우리도 곧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그 환상은 안개가 걷히며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래, 공문이 내려왔어. 오늘부로 도서관은 하나협회 본부에서 도시안보부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무엇에? 그야 네가 원하던 자유라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냐는 뜻이지. 모르겠네. 그래도 단 하나의 책은 완성되어가고 있어. 그 책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모든 일을 깔끔히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도서관은 말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야. 존재 가능한 모든 철자를 책으로 새기지. 하지만 그저 가능성의 파편만 모아두는 쓰레기일 뿐. 무수한 가능성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책이 만들어지도록 역해주는 게 초대장이야. 초대장이 이끄는 대로 책과 빛을 엮다 보면 단 하나의 책을 완성할 수 있을 거고, 구하고자 하는 모든 답이 새겨진 책을 만들 수 있는 거지. 확실히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론적인 가능성에만 목을 매고 있는 건 아니야. 단 하나의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시의 여러 면을 보고 배울 수 있었어. 그리고 다시금 깨닫는 거야. 책이 도시에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고?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비롯한 여러 책을 보며 알아낸 것이 있어. 도시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해결사는 사무소의 명령을, 사무소는 협회의 명령을 받고 목숨을 던지지. 다들 어디론가 향하고 있지만 정해진 목적지는 없어. 이는 자신이 결정할 수도 없지. 도시에서는 돈만 있으면 자유든 뭐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자유로워질 수는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자신이 아닌 무언가로부터 종속하기를 원해. 때로는 소속으로, 때로는 타인에 의한 가치평가로 자신을 규정하지. 본질이 너무 연약해서 껍데기가 없으면 자신을 특정할 수 없기에 떠밀려가는 거야. 그래, 도시 사람들이 병에 걸려있다는 말은 결국 도시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난 지하에 처박혀서 이용당했던 거야. 내 자유를 대가로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It's memento mori. It's my one of my channel's mediums. You can actually check it on my channel. Yeah, it's there. 자신이 깨달은 것을 도시에 흩뿌리기 위해. 예전 직장 이야기구만. 맞아. 오히려 이쯤 되니 다 때려 부수고 싶어져. 다문의 자유는 나를 무책임하게 만들어놓고 고통 속에 내던진 책임은 누가 치러주지? 어떨 때는 도서관이니 단 하나의 책임이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태어난 순간부터 철저히 거부당하는 느낌이 어떤지 알아? 나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랬거든. 차라리
결국 기계일 뿐이야. 라는 지금도 나는 그 순간이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해서 저주스러워.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리는 내 몸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잊을 수 없는 내 머리. 그 사람도 참 고약하네.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게 필요했으면 왜 윤리 개정안까지 어겨가면서 인간 같은 감정을 지니도록 널 만들어낸 거야? 처음부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지루한 반복을 통해 내 안에서 점차 깨어났지. 아니, 오히려 언젠가 감정이 싹트도록 설계한 걸 수도 있겠네. 감정이 필요한 반복적인 일. 이 수많은 시간을 견디며 반복해야 하는 무대 속.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에도 목표에 맞게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야. 대본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그자에게는 인간 같은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 기계 같은 인간이 필요했던 거지. 굴레에서 내 나름대로 견뎌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발악을 했는지 몰라. 발악이라면? 눈을 감고 있는 건 담고 싶지 않지만 담아야 하는 순간들의 연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눈을 감는 거였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발부둥이었으니까. 지독하군. 그래도 너에게 부여한 무대라는 건 어떻게든 마무리했잖아. 이젠 다음 일을 생각할 이유가 있잖아. 과거를 잊고 다음으로 나아가라는 말 따위를 하는 거야. 주둥아리를 놀릴 때는 상황 봐가면서 짓거려. 난 절대 잊을 수 없어. 아무리 눈을 감아도 어떤 표정과 상황이 흘러갈지 모든 걸 머저리라도 기억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반복했어. 심지어 그 모든 게 아주 느리고 천천히 기억에 스며들어. 한 번 스며든 건 잊지도 못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니까. 그렇기에 어떤 매듭조차 짓지 않고 떠나버린 그 사람을 용 멋대로 만들어낸 내 삶을 시간 속에 짓뭉개버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에게 과거를 털어버리라고 하겠어. 하지만 그 다음 정도는 생각해두는 게 좋을 거야.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 정도는 되어주거든. 끝없는 복수에서 발을 디딜 밑바닥이 되어줄 테니. 그렇게나 날 위할 줄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날 위해서지. 그래도 점차 변해가는 내 몸을 보면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건 확실해. 기계 덩어리였던 내 몸에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있어. 단 하나의 책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혹시 사람이 되어가는 건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 어쩌면 이 길의 끝에 나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된다면 많은 것을 쉽게 잊을 수 있겠지. 더는 이 기억의 홍수에 잠기지 않고 잊고 싶은 걸 흘려보낼 수 있다면 네가 말한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겠지. 와우, that actually took so long. 안 I still, you know, sweeper? Yeah, do I still, yeah, sound like a sweeper? Thank you.